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가족 동반 이주율도 늘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주 여건 개선 등 과제도 아직 많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신서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상가입니다. 곳곳이 텅빈채 임대 광고만 붙어 있고 폐업한 가게 현수막이 찢어진 채 펄럭입니다. 아예 1층부터 4층까지 전층이 텅빈 상가도 있습니다. 언제 3호선이 연장이 될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단계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언제 착공을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더합니다. 영화관과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자녀들을 학원가가 밀집한 수성구로 원정 수강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에는 동네 전체가 썰렁해집니다. 특히 혁신도시에서 대구 도심을 잇는 대중교통은 아직도 버스 노선 1개에 불과해 자가용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집에 올 때는 여기서 지하철 타고 또 버스를 타야 되니까. 말버스로 4-1번을 타야 되니까 좀 말이 불편하죠. 이전 초기부터 논의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제2수목원 건립 등은 예산 문제로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종합병원 건립은 몇 년째 계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년 새 64.8%까지 올랐고 혁신도시 입주 기업도 130곳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국토부가 입주 기업 확대와 인프라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지 6년. 교통을 비롯한 정주 여건은 나아지지 않아 주민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